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우리 쉬어요? 저희 쉬는 거 아니고 해명하는 거 아니고요. 손절 그딴 식으로요. 죄송한 거 아니고요. 억울한 거네요. 아, 억울한 거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하여튼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오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핫도그TV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이제 정확히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왜 이제야 말해주죠? 이제야 말해주는 이유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는 또 할렐레 팔렐레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기 때문에 그쵸. 진짜로 가볍게 이래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쵸. 기다리는데 너무 해달라는 글들이 많아서 이제는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왜 각종방을 안 하냐, 초심 잃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초심을 잃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안 하면 왜 안 해야 되냐, 하면 그럼 뭘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안 하게 됐죠. 천천히 저 입장에서는 되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사라지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맨 처음에 각자 먹방의 사실 재미는 저희가 추구했던 재미는 10년 넘은 남자인 친구들끼리 싸우는 재미가 너무 재밌겠다 사람들한테 티격태격을 너무 재밌게 하니까 그걸 강점 삼아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너무 많은 질타도 또 같이 오더라고요. 뭐 장난이 심하다, 인성이 어떻게 된 거냐, 반직하지 말아라, 어머니 계시냐, 아버지 계시냐, 할아버지 계시냐, 할머니 계시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더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반칙을 하지 않았더니 또 그 다음 나온 피드백들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졌냐, 이럴 거면 하지 말아라, 뭐 소재가 떨어진 거냐, 뭐 이제 또 이런 컨텐츠가 얘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또 다시 장난을 쳤더니 또 인성 봐라, 쟤는 원래 본성이 저러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찍으면서도 서로 장난치고 괴롭히는 재미에 사실 컨텐츠를 찍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신 건데 그거를 다 빼고 나니까 모든 분들의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 누구의 입맛에 맞추지도 않는 컨텐츠가 진짜 맛없는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누가 싱겁다 그래서 소금을 넣었어. 근데 짜대! 물을 더 벗어. 싱겁대.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바닷물이 된 거예요. 맹탕이 된 거예요. 물론 욕도 안 하고 반칙도 안 하고 하면서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저희 입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건 크리에이터의 능력이다라고 저희는 굳게 믿어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사실 스스로에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인정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게 모든 분들을 만족을 못 시켜드리더라도 핫도그TV를 진짜 원래 좋아했고 우리의 이런 케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인정을 하는 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 무분별한 피드백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작업방의 조회수도 점점 낮아지고 콘텐츠는 콘텐츠대로 망가져가고 저희는 콘텐츠를 찍으면서 너무 행복하지가 않고 너무 재미가 없고 소재도 고갈되고 이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이제는 핫도그TV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다 그쵸. 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작업방을 접게 됐죠. 그쵸. 마지막에 사실 저희 별짓 다 했잖아요. 뭐 룰북 만들고 다시는 뭐 요가 하고 룰북을 이제 한 권짜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렇게 그렇게까지 가다가 우리가 왜 이걸 콘텐츠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각 작업방을 그렇게 해서 그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시청자분들 불편한 요소가 없게 우리의 리얼한 모습을 좀 더 보여주자 그래서 핫도그 시트콤이라는 컨텐츠가 또 나오게 됐어요. 물론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지만 친한 넷이서 그 한 집에서 일어나는 좀 리얼한 모습 욕하고 화내고 꼭 욕하고 화내는 게 저희의 모든 모습은 아니니까 그렇게 갈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 같은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의 모습 같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핫도그 시트콤이라는 컨텐츠가 나왔고 아 이걸 리얼한 모습 아니잖아요. 이거 가식이 이건 완벽한 가식이었어요. 아, 절대 아니래요. 그렇게 해서 핫도그 시트콤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핫도그의 기획력은 쩔었습니다. 옛날 각자먹방 때문에 떡상할 때처럼 핫도그TV가 개떡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쳤다. 이 콘텐츠 미쳤다. 라는 말을 또 들으면서 저희는 너무 행복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저희가 스스로 봤을 때도 피드백할 때도 행복하고 찍을 때도 재밌고 편집하는 과정들도 PD님들도 너무 재밌게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던 찰나에 각자먹방이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너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경이라는 친구 저희 현서랑 굉장히 오래된 나경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기본적인 전제는 그래도 항상 수용한다는 전제였으니까 그래서 한번 나경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현서가 조심스럽게 야 나경아 너 진짜 그때 혼자 그랬어? 나경이가 너무 웃더래요. 너무 큰 소리로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라고 하더래요. 따돌리려고 했다 뭐 약간 이렇게 가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불편하게 보셨던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완전한 주로 오해이고요. 저희의 뭔가 어떤 제작의 미숙함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그 컨텐츠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저희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이 전에 저희 친구들을 불러왔던 집들이 영상 때 친구들이 그렇죠. 편하게 하라 그래서 편하게 했는데 욕을 먹더라고. 기껏 어렵게 친구들을 불러와서 앉혀놓고 콘텐츠를 하는데 막 눈빛 가지고 욕을 먹고 뭐 말투 가지고 막 욕을 먹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친구들을 욕을 안 먹게 하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됐는데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이게 지금 다시 이 댓글을 보면서 쭉 돌아보니 아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전철을 다시 밟겠구나 하는 불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돌아보자라는 생각에서 업로드를 한 달 정도 쉬어볼까? 전체 모든 업로드를 멈추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한번 가져볼까?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저희 스스로를 몰아가기에는 실제로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어떤 오해에서 빚어진 부분이라서 오해가 없게 저희가 컨텐츠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각자 먹방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드리겠다는 그런 욕심을 조금 빼자. 그런 부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자. 각자 먹방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지 않으려면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영리하게 수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댓글에서 또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겠지. 뜨고 TV에서 알아서 했겠지. 그런 거면 방송에 내보냈겠냐. 예능은 예능으로 보자. 이런 정도의 태도만 견지해 주셔도 되게 재밌게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 핫도그 TV에서 또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핫도그 TV뿐만이 아니고 모든 채널들을 보면요. 저희의 실제 핫도그 TV를 보는 연령대는 사실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한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리고 30대가 제일 많아요. 한 60%에서 70%를 차지해요. 20대에서 30대까지. 사실 댓글 쓰는 연령은 훨씬 어린 층 댓글을 써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잘 안 쓰셔서 실제로 저희를 즐겨보시는 분들과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좀 갭 차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댓글 쓰는 분들 입맛에만 맞출 수가 없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분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저희가 지금 당장 너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면 믿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만족을 시켜 드리자. 그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오래가기 위한 콘텐츠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한 우리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입으로. 그리고 너무 좋아해서 우리 콘텐츠를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 몰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도 많은데 그걸 가지고 몰입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저희 스스로 되게 괴로운 일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콘텐츠를 오래오래 더 재밌게 오래오래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이한테 잘 정하라는 피드백은? 그건 실제로 잘 해야 돼요. 그건 정확한 피드백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기둥이는 토크 가고 싶어에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제이씨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공개 연애를 하고 나서 시청자분들이 뭔가 우리 모습을 어떤 것 같다라는 댓글이 많잖아.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 댓글들 때문에 오히려 흔들린다. 지금 똑같아요. 나경이가 불쌍하다는 댓글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진짜 정작 당사자와 본인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너무 재밌게 놀고 끝났는데 진짜 그랬나라고 저희 스스로 너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경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댓글을 써주시는 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끼리 서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컨텐츠를 항상 찍고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장난을 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편집하고 업로드하기 전에도 당사자들 친구들한테 미리 다 보여줍니다. 하루 전에 아니 혹은 몇 시간 전에라도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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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됐는데 괜찮아? 라고 하고 다 보여주고 해요. 항상 저희는 그게 기본 가이드거든요. 컨텐츠를 올리기 전에 저희 외에 딴 사람이 나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앞으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걱정이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 좋지만 불필요하게 걱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데 어떤 장애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피드백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꼬이신 분들이 여기다 대고 시청자는 그런 피드백도 하지 말라는 거냐, 이제 그렇게까지 꼬아서 저희를 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못하는 것까지 다 잘하려다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거 봐주십시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혹시 몰라요. 그리고 각자먹방이 또 새로운 채널을 또. 힌트 하나 드리자면, 각자먹방을 그래서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새로운 채널 하나를 런칭할까 말까 사실 고민 조금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얘기 안 할게요. 약간 핫도그TV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연령대를 굳이 더 낮추고 싶진 않고 영 핫도그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먹방 거기서 시원하게 쏟아내고 조금 더 나이 어린 친구들이 즐기기에 또 재밌는, 조금 더 코드가 좀 더 순화된 영 핫도그, 쉽게 얘기하면 각자 먹방, 이런 콘텐츠들 있죠. 이런 콘텐츠를 새로 런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더 여러분들께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고민 단계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부풀려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핫도그TV 주중하겠습니다. 따디캅. 따디캅.